네, 선진국보다도 신흥국보다도 낮은 상황, 그러니까 저평가가 심화되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는데 왜 그런지 이 이슈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증시 섹터 비중을 좀 살펴봐야겠네요. 일단 그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저평가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PER하고 PBR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. 이제 PER 같은 경우는 항상 해가 바뀐 다음에 이제 그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, 예. 사실상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핫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많이 이제 오버슈팅이 되는 경향이 있고 올해처럼 이제 그게 또 주가가 빠지고 그다음에 실적이 빠지거나 이러면은 이제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거고요. 예. 우리나라 이제 산업의 어떤 상황을 좀 놓고 보면 우리가 좀 저기 그 경기 민감주 쪽 섹터 그러니까 또 산업재라고 할 수 있는 철강이나 화학이나 이런 쪽이 좀 많다 보니까 그게 또 2차 산업이 좀 주력이 돼 있다 보니까 그쪽 섹터들이 성장 쪽보다는 되게 이제 안정적으로 매출이 크게 일어나기는 하지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지되는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이게 PER이 낮고요. 또 마찬가지로 PBR도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예.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그 경제 규모는 세계 12 대국이라고 하니까 선진국에 포함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머징 마켓에 지금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끼어 있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. 예. 그러면은 이머징 마켓의 특징은 뭐냐면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이거든요.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반면에 그만큼 보상도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어떤 저기 리스크가 크게 올라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현금화 환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는데 예. 그런 부분에서 가장 자유롭게 편하게 아무런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머징 마켓에 투자했다가 막상 급해가지고 돈을 빼게 되면 한국에서 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또 증시가 약세가 되거나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이머징에서 돈을 뺄 때 한국에서 돈이 좀 상대적으로 또 많이 빠져나가는 그러면서 이제 PER도 물론 PBR도 물론 다 또 떨어지는 그런 예. 또 상황이 좀 발생하기도 하고요. 또 한 가지는 요즘 한참 나오는 얘기지만 뭐 대주주 위주의 어떤 정책 회사에서 이제 소액주주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이제 배당이라든지 주주 환원 전체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저평가받는 그런 요인으로 또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. 네. 자, 이런 관련 섹터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집중을 해 주셨는데요. 어쨌든 어떠한 섹터들이 우리 지수를 좀 반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짚어봐야 이 움직임을 또 평가할 수 있으니까 미국 시장하고도 조금 비교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. 그럼 우리가 이 대장주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사실 삼성전자가 국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워낙 지지부진하기도 하고요. 또 그 밑에 뭐 SK하이닉스 뭐 여러 그룹주들이 있지 않습니까? 네, 전반적 흐름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연초에 사실은 그 소비자들한테 좀 신뢰를 잃어버린 예. 그런 이제 일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 이제 수율이 당초 얘기했던 거하고 달리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빅바이어들을 좀 TSMC에 뺏기고 이러면서 예. 이제 성장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제시가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인데요.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삼성에서 사실은 저 예전 이건희 전 회장님이 하셨던 것처럼 뭔가 좀 혁신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어떤 변화를 크게 좀 일으키지 않고서는 사실 삼성전자도 여기서 다시 그러니까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어떤 테크 기업들처럼 예. 평가를 받기는 쉽지 않을 거다. 뭐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 좋은 건 다 알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만 가지고 주가가 실적이 좋으니까 고평가받을 수 있네.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. 이렇게 예.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.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3대 그룹 안에 또 SK가 있고 LG가 있는데 이 3사의 어떤 주가 흐름을 좀 비교해보면은 그런 데 면에서 좀 차이가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LG전자가 이렇게 그랬던 건 아니지만 LG그룹에서 LG화학이 그 LG에너지 솔루션을 또 분할 상장하면서 사실은 이제 기존 소액 주주들을 다 외면을 해버렸던 거잖아요. 논란이 그래서 있었죠. 뭐 100만 원까지 갔었던 게 지금 50만 원대로 예. 좀 떨어져 있는. 그러면서도 그 소액 주주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자사주를 매입 소각한다든지 이러면서 어떤 그 주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준 게 전혀 나타나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신뢰를 잃게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LG그룹 주식들도 전반적으로 주가들이 지금 많이 하향돼 있고 예. 예, 삼성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SK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
SK 하이닉스보다는 SK를 갖다 이제 굳이 그 얹어놓은 것은 SK의 정점에 있기도 하지만은 SK가 지금 주주 환원책을 가장 확실하게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. 이를테면은 뭐 자사주를 연 1,800억 규모 예. 1% 정도 시가총액의 1% 정도를 사가지고 갖고 있겠다. 그다음에 SK의 특징 중에 하나가 최태원 회장을 비롯 위시해가지고 관계자들이 총 지분이 한 30% 내외 되는데 그거 외에 25%가 자사주로 있거든요. 그런데 예.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분 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겠다. 그리고 자회사 중에 상장이 되는 게 있으면은 그 회사를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배당 지원으로 예. 활용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향후에 이제 SK가 10년 뒤에 뭐 150조를 만들겠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큰 그림을 그려주는 모습들이 시장에서는 좀 신뢰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. 그리고 이제 삼성하고 조금 비교를 한다 그러면 최태원 회장 부재 시에도 SK 같은 경우는 큰 어떤 무리 없이 그 기업의 확장이라든지 성장 전략을 예. 제대로 구사를 했고 그 결과가 지금 현재 보면 바이오와 배터리 그다음에 반도체 쪽까지 아울러 가지고 가장 미래 산업에 대해서 준비가 잘 돼 있는 그룹이 돼 있다.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SK 주가의 차트가 다른 그 삼성 쪽의 전자라든지 LG의 화학이나 뭐 LG전자라든지 이런 쪽하고는 좀 주가 흐름 자체가 좀 차별화되는 그런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뭐 SK 삼성전자, LG전자 이렇게 다양하게 좀 짚어주셨는데 결국 ESG 경영에 있어서 주주 환원 정책이 그렇죠. 좀 이슈가 많이 네. 되는 것 같아요. 네. 최근 들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기업 쪽에서도 많이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최선호 종목을 꼽아보겠습니다. SK 설명을 장황하게 해주신 거 보니까 왠지 최선호주는 SK일 것 같습니다만. 네, SK를... 예. 일단 선정을 했고요. 예.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SK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적인 역량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소액주주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모습을 구체화시키고 있다라는 거. 일단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.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의 1%에 해당하는 약 1,800억 정도 되는 그 연간 자사주를 매입을 하겠다라든지 25%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배당 지원을 각기 여러 가지 계열사로부터 받는 그 배당액의 30% 이상을 갖다가 다시 예. 배당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밝혀줌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주주중시 경영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시도하는 사실상 첫 번째 그룹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싶어서 주목해 볼 만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업적인 영역이 바이오 배터리, 반도체 쪽에 걸쳐가지고 뭐 국내에서도 뭐 탑티어에 들어가는 이제 회사들이지만은 글로벌하게 예. 봤을 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글로벌 기업 대체들에 투자해가지고 상장 전에 투자해서 상장 후에 차익을 실현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. 수소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다 아울러가지고 지금 미래 산업을 충실히 준비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주가가 앞으로 10년 뒤에는 지금하고는 좀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 기대하고 있습니다. 대장주가 바뀔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?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SK, 뭐 아까 LG화학 얘기도 잠시 해주셨지만 SK도 자회사 상장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이런 부분들은 괜찮겠습니까?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는데 예. 이제 자회사 상장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그 SK는 지주회사로서 자회사를 갖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냥 상장을 하고 외면을 하는 게 아니라 상장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활용을 해가지고 주주배당을 하겠다. 이제 예. 그런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대주주 위주로 대주주를 위한 정책만 하는 게 아니라 주주들에 대한 배려를 하겠다라는 게 곳곳에서 좀 보이는 것들이 많거든요. 그리고 또 단독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기업들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얻어내는 또 성과에 대해서도 예. 그걸 활용을 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배당 재원으로 또 자사주 매입 재원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는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어찌 보면은 그게 가장 가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자회사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해결책과 돌파구들을 함께 맞습니다.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예.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거군요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뭐 SK 삼성전자, LG전자 여러 가지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그중에서 최선호주로 SK를 꼽아주셨습니다. 오늘자에서 뭐 지금 상황에서 SK가요. 지금 2%대 낙폭을 기록 중인데 그래도 뭐 이리 이비할 건 아닙니다만 시간이 좀 걸리겠죠. 아무래도 이런 네. 대장주들은요. 어느 정도까지 좀 보면 좋을까요? 제가
지금 제가 제 고객님들한테 이제 SK를 조금씩 예. 조금씩 편입을 해주면서 이 주식은 좀 길게 보시자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.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길게 보시자고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은 목표치를 되게 크게 가져가거든요. 그래서 지금 가격대 대비해가지고 저는 배 이상의 주가는 수년 내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네요. SK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